솔라시도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예. 바로 이제 곧 또 앨범이 나와요. 솔로 앨범이. 그래서 솔로 앨범 청음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어렵게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한번 렛츠고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컵뱅 말하다가 얘기했지. 은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여기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아! 노래 좋아요. 뭐? 아, 듣지도 않고.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셀프로 한 번만 좀 착용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꾸어서 주나요? 아! 저 옆방이 듣잖아요. 대기실이 지금 옆방인데, 여기서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어. 다른 분이 리액션 하는 거. 아! 웬디 씨, 웬디님. 웬디 씨구나. 그냥. 누구 옆에서 리액션 한 거. 네. 아, 감사합니다. 귀신 괜찮죠? 네, 너무 괜찮고요. 이렇게 또 청음회를 함께 해주셔서 처음이에요. 아! 아니고 아, 솔로 앨범이 또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나갔을 때 제 활동이 끝났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활동을 재밌게 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쉽네요. 아, 네, 아쉽구나. 짧아서 아쉽고. 하지만 아쉬운 그대로 다음번에 또 길게. 네, 좋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기 원해요. 아니, 저는 저는 솔직한 거 좋아요. 왜냐면 반팔 입었거든요. 아.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제목은 But I라는 곡인데. 그러나 나? 네, 그러나 나. 그러나 나라는 곡. 제목은 But I이고요. 그러나 나. 그러나 나.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너 되게 행복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But I... 아니? 난 그렇지 않아? 안았었다 나 아닌데? 이러고 그러다가 또 이제 너 지금 되게 안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 되게 행복한데? 아 헤어져서 더 행복하다 어마이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목이 But I예요. But I. 그러나 내용이 어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너한테 버림을 받았지만 근데 내가 다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니 나는 약간 이런 이렇게 힘들어 막 그런 식의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너무 싫어 막 이런 하늘 담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커플이었지만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이 노래를 들어야지 알 수 있다. 아 맞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게 나온다. 너무 예쁘게 나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듣게 해주셔서. 아 제가 영광입니다. 양쪽 좀 껴주실래요? 아, 그래? 리액션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들어. 나 진짜 들어? 들어. 갈게요. 네. 플레이도 그냥 편할 때. 네. 지금 할게요. 네. 들어보시겠어요? 아 기대됩니다. 첫 이제 딱 꽂혀야 되는데 오. 노래 좋다. 노래 갖고 싶어. 뭐야 갑자기? 오우. 뭐야? 뭐야 이게? 와 노래 되게 좋다. 와 사비 넘어가기 전 너무 멋있는데? 와 웃었어. 와 노래 진짜 잘한다.
벌써 미쳤는데? 진짜 진심. 에이맨? 분위기가 다 다르네. 오. 아직 안 끝났구나. 이렇게 자신 있어. 아니야. 와,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솔로 노래 너무 좋은데요? 진짜 진심 제가 갖고 싶어요. 오, 거짓말. 아 진짜 가져도 될 정도로. 아니 벌스가 너무 잘 나왔다. 이제 A, B로 나눠지는데 B가 또 다른 느낌. 그리고 C도 완전 또 아이고 이런 거 살짝 있고. 감사해. 아이고 들을 드라마 같다. 진짜로 구성이 되게 진짜 드라마인데 그냥 편하게 처음에 이 카세트 소리인가? 그걸 효과음들에 따라서 이 곡이 살아나는 게 있고 한데 처음과 끝이 다들 좋다고 하시죠? 들은 네, 또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아니, 이게 없어도 아 그래요? 진짜 내가 최근 들어도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음악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 막 엣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막 변화하잖아요. 근거 없이 막 변하는 음악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이 변하는 어떤 그런 편곡도 너무 멋있고 그 노래는 뭐 더 말하면 입 아프죠. 노래 너무 잘하시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그 김도훈 작곡가. 이거 도훈이 형 쓴 거예요? 네네네. 와 도훈이 형은 진짜 천재다. 누나 모습 되게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 언제 나와요? 4월 말에. 4월 말에? 네, 4월 말에. 너무 많이 남았다. 빨리 듣고 싶은데, 이거 좋은데. 근데 진짜 좋다. 그래요? 근데 고생했겠다. 고생했죠? 응. 작곡가가. 되게 좋았던 게 이 스토리 라인을 먼저 듣고서 들으니까 이별을 막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되게 덤덤하지만 되게 많은 상처들이 담겨지는 목소리가 되게 느꼈어요. 덤덤한데 너라는 참 진짜 내가 너랑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느낌의 감정이 1절 초반에 느꼈고 코러스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너참 부끄려! 차버린 느낌? 목소리도 거기에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또 브릿지랑 끝나가면서 다시 나 이제 너랑 끝이야. 이제 나는 이 내 감정을 마무리할게. 안녕? 딱 하는 느낌이었어요. 와우. 맞아요? 와우. 너무 와우. 맞아요? Exactly. Exactly. 아, yes. 이 이야기로 드라마가 한 편 나왔네. 아니 이 그래서 지금 리뷰를 어떻게 찍지? 또 연기 되시잖아요. 아예. 연기 되시니까. 우리 또 레베카. 안녕하세요. 대신 안무가 막 이게 막 떠오르는 건 아닌 노래인 것 같은데 근데 뭐 퍼포먼스는 떠오르긴 한 것 같아. 약간 막 구성 이런 것도 떠오르고 뮤비가 궁금해. 그 얘기를 다 많이 하더라. 뮤비를 어떻게 이거를 할지가 궁금해. 나도 모르겠어. 좋은데? 노래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최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 진짜 좋다. 구박. 고맙습니다. 구박.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는 번외로 이제 타이틀 좀 후보 중 하나인데 결정이 안 나. 뭐 아직 뭐 이렇다 할 픽스는 없고 근데 이걸 한번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앨범 제목이 컬러스인데 이 제목이 컬러스야. 나는 뭐 블랙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도 원하고 나는 뭐 상관없어. 난 다 잘 어울리고 다 가질 수 있어. 제 얘기예요. 거울을 봐. 거기 개쩌는 애가 보이지 않니? 호세 노래. 너 개쩐다. 약간 이런. 약간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하면서 너. 상대. 그러니까 난 너무 멋있고 너도 너무 멋있어. 너 거울 봐봐. 너무 멋있잖아. 들어볼게요. 네, 양쪽 끼시고. 우와. 솔라야? 너무 새로워. 퍼포먼스 곡이긴 하네. 광고 음악 같아.
몸. 랩을 하시네. 아! 갑니다. 3. 아! 1. Let's go! 어딘가 계속 걷고 싶어지는 노래. 뭔가, 우스. 아! 이건 솔로 아무튼 되게 광고 음악 같고, 패셔너블한 느낌?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런웨이 생각나. 런웨이 노래가 되게 패셔너블하잖아. 그런 느낌. 제 취향은 첫 번째 거야. 와, 흥 넘치는 분들은 두 번째 걸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